7일째를 맞아 귀경 차량과 나들이 차량이 겹치면서 종일 고속도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관광지는 가을 나들이 객으로 북적였습니다.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인천으로 오는 항공기가 10시간이나 지연 출발했습니다. 공항에 발이 묶인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여중생 딸의 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딸과 함께 희귀병을 앓고 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평양을 방문한 러시아 의원들이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또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분위기가 호전적이었다고도 전했습니다. 검찰이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을 총괄했던 민병주 전 심리전 단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주선 이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해선 다음 주쯤 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끝날 것 같지 않던 연휴도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전 최대 인파가 떠났던 인천공항은 밀물처럼 다시 그 인파가 돌아오면서 온종일 붐볐습니다. 내일은 인천공항 개항일에 도착 승객, 즉 입국자 수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소식 노유진 기자입니다. 입국장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빠져나옵니다. 국제선 여객기가 속속 도착하면서 공항은 여행객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습니다. 긴 연휴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오늘도 10만 명 넘는 여행객들이 돌아왔습니다. 연휴가 길어서요. 그 가족들하고 다 같이 부모님 모시고 동생이 살고 있는 상하이에 가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상하이 구경도 하고 오랜만에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전국 공원과 가을 축제 현장에는 나들이객들로 붐볐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가을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긴 연휴가 끝나가는 아쉬움을 달래기도 하고 코스모스 가득한 길을 걸으며 가을 날씨를 만끽했습니다. 연휴 끝나기 전에 가족들하고 가을 정취 느끼고 싶어서 왔는데 날씨도 좋고 정원도 좋고 정말 오기 잘했네요. 오늘도 막바지 귀경 행렬이 이어지면서 전국 고속도로는 몸살을 앓았습니다. 오늘 하루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차량이 모두 51만 대로 상행선은 온종일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도로공사는 오늘 밤 11시쯤 정체가 해소됐다가 내일 오전 11시쯤 다시 정체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그런데 연휴 가운데 하루를 어이없이 날려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인천으로 오는 항공기가 10시간이나 늦게 출발하면서 승객들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보도에 이우건 기자입니다. 일본 하네다 공항 탑승 대기실. 승객들이 항공사 직원들에게 거세게 항의합니다. 숨겨 지금 뭐를. 아니 확실히 알려줘서 뭐 이해를 시키든지 해야지 지금 열받게 만들어 지금. 일본 하네다 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오는 아시아나 여객기 177편의 당초 출발 예정 시각은 오늘 새벽 6시 30분. 하지만 승객 탑승 도중 기체 결빙을 방지하는 방빙 장치에 결함이 발견되면서 출발이 지연됐습니다. 승객 250여 명은 기내에서 3시간 동안 기다리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항에서 지금 어린 애가 지금 몇 시간씩 지금 준비하고 에어컨 다 꺼진 상태에서 애들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있는 거 몰랐습니까? 아줌마 공항 지금 못 들었어요? 공항에서 인력기록에 상당히 힘든 상황이 발생하여 여러분들의 시선에는 여행의 불편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 아시아나 측은 서울에서 부품을 공수해와 수리를 마쳤고 여객기는 출발 예정 시각보다 10시간 가까이 늦은 오후 4시가 다 돼서야 출발했습니다. 아시아나 측은 피해 승객들에게 사과하고 아시아나 항공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0달러짜리 쿠폰을 승객에게 각각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사제 폭발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개성공단에 전기를 보내라는 다소 엉뚱한 협박 글도 남겼는데 범인을 잡고 보니 최초 신고자였습니다. 보도에 장선희 기자입니다. 88고속도로 대구 방향의 한 휴게소 남자 화장실. 어제 저녁 8시쯤 사제 폭발물로 보이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장난감 비비탄 총기에 쓰이는 충전용 가스통 10개를 검은색 테이프로 묶어 만든 것이었습니다.
현장에는 10월 20일까지 개성공단에 전기를 보내지 않으면 모항공사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문구가 적힌 쪽지도 발견됐습니다. 기폭 장치는 없을 거야.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폭발은 안 되고 내부에 열이 가면 폭발될 수도 있다. 이사재 폭발물을 신고한 사람은 대리운전기사 41살 서모 씨였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서 씨가 폭발물을 설치한 뒤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 씨는 지난달에도 광주의 한 지하철 화장실에서 모의총포를 발견했다고 신고했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서 씨는 자신이 미국 CIA 요원이라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서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내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SBS 장선입니다. 이번엔 여중생 살해 사건 속보입니다. 딸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은 희소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사정과 범행 사이에 혹시 어떤 관계가 있는 건 아닌지 경찰은 범행 동기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전형우 기자입니다. 35살 이모 씨와 14살 딸은 치아 주위에 종양이 자라는 희소병이 있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딸의 치료비를 위해 미국에 갔을 때 취재에 응하기도 했고 사연을 책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놀림당해서 딸한테는 그렇게 해주기 싫거든요. 제가 이게 세상에 나와서 일단은 물론 애기 병원비도 있지만 또 알리는 이유가 그거는 놀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상태로 발견된 이 씨와 딸은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경찰 조사엔 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찾아온 딸의 친구를 숨지게 한 이유가 오리무중인 가운데 경찰은 이 씨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 씨는 이 영상에서 영양제 통에 자살하기 위한 약을 넣어뒀는데 아이들이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 A 양이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1차 부검 소견을 냈습니다. 지난달 초 이 씨 아내가 집에서 투신해 숨진 일도 경찰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씨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아내를 따라간다는 유서는 형이 대신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시신 유기 혐의를 적용해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시신을 유기한 강원도에 함께 간 딸에 대해서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안타까운 사건 소식 하나 더 전하겠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던 승객들과 타려던 승객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진 끝에 한 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폭행하고 달아난 두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현영 기자입니다. 길에서 남성들이 실랑이를 벌입니다. 38살 오모 씨는 어제 새벽 택시를 타려다 택시에서 내리던 남성 두 명과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용의자 남성 두 명은 길 건너편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곳 인도로 건너와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오 씨는 목격자들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4시간 뒤 복부장기 과다 출혈로 숨졌습니다. 간판을 두드리 패도 나. 쓰러진 사람은 소리도 못 질러요. 위에서 때리는 놈들이 소리 질러야지. 경찰은 다친 오 씨를 두고 현장을 떠난 두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막대로 고양이를 때리고 항아리 안에 고양이를 넣은 채 소변을 보기까지 합니다. 동물보호단체는 28살 이모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한 PC방 업주가 고양이를 학대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고양이 몸에 상처가 없고 주인을 잘 따라 주인에게 경고만 했다고 밝혀 적절한 조치였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노동당 창건 1인 11일 전후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죠.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을 다녀온 러시아 의원이 북한이 미국 서부까지 닿을 수 있는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규진 기자입니다. 오는 10일은 북한의 노동당 창건 72주년입니다. 북한은 각종 행사로 경축 분위기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주요 경축일에 맞춰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해왔습니다. 지난달 정권 수립일인 99절의 즈음에 6차 핵실험을 강행했듯이 이번에도 11일 전후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 평양을 다녀온 안톤 모르조프 러시아 하원 의원은 북한 최고위급 관리가 자신에게 더 강력한 장거리 미사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에 밝혔습니다. 북한 관리가 직접 준비 중인 미사일 사거리가 12,000km로 미 서부 해안을 타격할 수 있다는 수학적 계산까지 제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당시 분위기가 매우 호전적이었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력에 맞서 뭐든 하려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한미 양국은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 추대 20주년인 내일과 10일 사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뚜렷한 도발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규진입니다.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에 깊이 관여한 민병주 전 심리전 단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손형한 기자입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을 총괄했던 민병주 전 심리전 단장에게 국고 손실과 위증 혐의를 적용해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국정원의 의뢰로 지난 8월 댓글 공작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이후 기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 전 단장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2년간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 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 대가로 국정원 예산 52억 5,600만 원을 활동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사이버 외곽팀을 몰랐던 것처럼 증언한 부분에 대해선 위증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을 기소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기소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방송사 인사 개입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할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국정원과 공모해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어버이연합 추선희 전 사무총장에 대해선 다음 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집 근처에 군부대 사격장이 있다면 밤낮으로 소음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뻔히 예상되는 피해를 보상해 줄 규정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강청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휴전선에서 멀지 않은 경기도 파주의 한 마을입니다. 마을 근처 군부대 사격장에서 총성이 쉴 새 없이 들려옵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마을입니다. 지금 이렇게 총소리가 들리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사격장 입구와 이 민가와의 거리가 불과 10m도 채 되지 않을 만큼 가깝습니다. 소음 측정 결과 지하철이 지나갈 때 수준인 80dB를 웃돕니다. 주택가 소음 규제 기준은 50에서 60dB입니다. 아니 옆에 사람이 있어도 뭐 어떤 데 대화가 힘들 정도로 시끄러워요. 막 4시, 5시 새벽부터 해야 되니까 너무 시끄러워서 바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늦은 밤에도 사정은 마찬가지. 시도 때도 없이 야간 사격이 벌어집니다. 창문을 못 열고 자요. 아무리 더우고 열대야라고 해도 창을 열면은 너무 이렇게 소음이 시끄러워서. 뒤늦게나마 군의 실태 조사와 피해 주민 세금 감면 등을 골자로 한 보상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군 사격장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도 현재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보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우리나라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OECD 국가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서 두 번째로 깁니다. 하지만 생산성은 낮은 수준이죠. 이번 장기 연휴는 이런 기업 문화를 바꾸는 첫 번째 실험으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도록 쉴 때 제대로 쉬게 하는 기업들, 손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이 유통회사는 지난해부터 금요일 야근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주말을 제대로 즐기라는 겁니다. 금요일 밤부터 친구들이랑 또 가족들이랑 계획을 짤 수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주말
2박 3일 동안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나게. 한 통신사는 퇴근 뒤 그리고 주말 동안 업무와 관련된 카톡을 금지했습니다. 사람의 뇌가 그 회사 일만을 생각한다고 해서 좋은 아웃풋을 가져오는 것 같지는 않고 개인의 삶도 훨씬 퀄리티가 올라가고. 주말을 쉬고 월요일엔 오후에 출근하는 4.5일 근무제를 도입한 벤처기업도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긴데 반해 생산성은 OECD 최하위권인 비효율적인 문화를 바꿔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직장에서 8시간 풀로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효율적 업무 시간에 보다 많은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이 더 중요하거든요. 특히 최근 20, 30대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직장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면서 이를 보장하려는 기업들의 변화 바람은 더 확산될 전망입니다. SBS 손승욱입니다. 네, 좋은 회사들이 참 많죠. 다음 뉴스입니다. 한복은 명절에나 입는 특별한 옷처럼 느껴집니다만 한복을 입고 세계 곳곳을 여행하고 히말라야까지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한복이 유난히 잘 어울리는 한복 여행가 권미루 씨를 조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권미루 씨가 한복의 매력에 빠진 건 4년 전입니다. 한복 동호회에서 입어본 현대식 한복은 맵시 있고 평상복으로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거추장스럽고 좀 너무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점점 입다 보니까 몸에 좀 익더라고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여행을 한번 가보기로 했는데. 그렇게 떠난 여행은 2014년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13개 나라 63개 도시로 이어졌습니다. 고풍스러운 문화재 앞에서도 광활한 자연 속에서도 한복의 멋과 기품은 돋보였습니다. 고산병과 싸우며 4,000m가 넘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에 오른 일은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별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시도 자체가 한복을 보는 우리들의 편견을 조금 바꿀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한복 여행가를 자처하며 한복 알리기에 애쓰는 권 씨.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한 번쯤은 한복을 입어보고 우리 문화의 숨결을 느껴보기를 소망합니다. There's many varieties of colors, like modern one, traditional one. So it's very hard to pick only one to try. 나를 좀 특별하게 보일 수 있게끔 해주는 옷이다라는 부분이랑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SBS 조정입니다. 일부 이슬람 국가에선 자신을 성폭행한 범죄자와 결혼할 수밖에 없는 비극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최근엔 이런 악법을 없애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카이로 이대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년 전 모로코에서 16살 소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남편의 가혹한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남편이 결혼 전 자신을 성폭행한 가해자라는 겁니다. 이처럼 일부 아랍 국가에선 성폭행범일지라도 피해 여성과 결혼하면 죄를 면제받는 악법이 여전히 시행 중입니다. 피해 여성은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른바 명예살인의 위협 아래 결혼을 강요당합니다. 강간범과의 원치 않은 결혼은 어린 신부의 죽음과 같은 비극으로 치닫기 일쑤입니다. 모로코에선 이 소녀의 죽음을 계기로 강제결혼법 폐지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났고 결국 3년 전 법 폐지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중동에선 여성인권 신장 바람에 맞춰 튀니지에 이어 요르단과 레바논도 폐지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쿠웨이트나 바레인처럼 부족 사회의 악습이 강하게 남아있는 국가에선 강제 결혼법이 유지되고 있어 아랍 여성의 권리 찾기는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SBS 이대욱입니다. 요즘은 시골에서도 대장간 보기가 힘들죠. 그런데 서울 도심에서 3대째 명맥을 이어가는 대장간이 있습니다. SBS 소셜 동영상 미디어 비디오 머그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 대장장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저는 직업이 있었어요. 이게 본대 처음에. 나도 이게 뭐 대장간 일이 적은 건
몇 번 집어쳤다가 다시 오고 그랬어요. 뭘 버텨야지 뭐 별 수 있어요. 뭐. 11살, 말서부터가 12살 초에 뭐 그때서부터 일 시작을 했고요. 대장장이 일만 그래도 한 56년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산에서 인터넷 그거 검색해갖고 찾아왔어요. 거의 한 30년 여기 거래했지. 손에 맞고 쓰기 아주 간편하고 좋아. 여기도 몇 집 있었는데 이어나가지를 못하고 다 이제 그만두고. 그때 당시만 해도 이 한마디를 해서 물건을 뚫리게 만들면은 절대 일 끝날 때까지 한마디를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싫어했었어요. 알아주지도 않았었고. 내가 만들어준 물건을 잘 만들고 잘 쓰고 있다고 저거 한 사람들 그런 소리들 들을 적마다 그래도 매력으로 느껴요, 나도.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 있는 거지.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은 아무래도 10년이면 아유 거의 뭐 애기죠 뭐. 버텨야지 뭐. 될 수 있어요 뭐. 프로야구 롯데와 NC의 준플레이오프가 내일부터 오전 3선승제로 열립니다. 지역 라이벌 두 팀의 사상 첫 가을 야구 맞대결에 부산과 경남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유병민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NC가 롯데의 제2홈구장 마산을 연고로 탄생하자 롯데는 리그 수준의 하락을 우려한다며 NC의 창단을 반대했습니다. 야구 구단 늘리고 거점과 하면은 다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은 그것은 좀 무책임한 것이 아닐까. 2013년 NC가 1군에 진입하면서 지역 라이벌 구도가 형성됐는데 두 팀의 성적은 반비례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NC는 2014년부터 매년 포스트시즌에 진출했고 반면 롯데는 번번이 가을 야구에 실패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엔 NC가 15승 1패의 압도적 우위를 점하며 롯데에 굴욕을 안겼습니다. 올해는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이대호가 복귀한 롯데가 3위로 준플레이오프에 직행했고 상대 전적도 앞섰습니다. 필연적 라이벌 롯데와 NC가 마침내 가을 야구에서 처음으로 만나자 부산 경남 지역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준플레이오프 5경기 티켓은 예매 15분 만에 10만 석이 모두 팔렸고 암표 가격은 5배까지 치솟았습니다. 1차전이 플레이오프 진출의 향방을 가르는 만큼 롯데는 린드블럼, NC는 해커를 선발로 내세워 기선 제압을 노립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날은 쾌청해서 좋았지만 낮에는 좀 더우셨죠. 오늘 서울이 28.8도까지 올랐는데요. 연휴 마지막까지는 쾌청한 가운데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 이 한글날에는 26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 기온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하지만 주 중반부터는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겠습니다. 수요일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이 비와 함께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급격히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밤이 되니까 안개가 다시 짙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무척 강하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다만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방에선 새벽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방에서도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 빗방울이 예상됩니다. 다음 주 후반부터는 아침 기온도 10도 이하로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연휴 동안 전부 치고 설거지하고 또 장거리 운전하느라 애쓰셨습니다. 오늘 밤 축구대표팀의 러시아전 응원하면서 스트레스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골 기대해보죠. 8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